우리가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있는 게 짱인 거예요. 이게 맞아, 이게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이거 할 수 있는 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불러주고 염따도 이렇게 잘 되고. 어 난 진짜 염따 그 우리 같이 술 먹었을 때 역주행했잖아. 어 그때 너무 기뻤어 진짜. 아 어, 그때 진짜 아 진짜 나도 진짜 눈물 흘렸다가 진짜. 울지마 진짜. 나는 진짜 뭐랄까 평생 바라던 그런 것 중에 하나였어. 어. 뭔가 그 음악을 하면서 딱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거 두 개가 이제 대학교 축제라는 거를 가는 래퍼가 되는 거.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는 그냥 그 차트에 그냥 있는 거. 그냥 그런 거. 근데 그게 딱 두 개가 딱 됐을 때 뭔가 와 이게 그때 그래서 진짜 그 뭐야 대학 축제 이제 동콜미 하고 대학 축제 그때 딱 그때도 기석이가 도와줘서 갔지. 그때 갔을 때도 그때도 그 근데 좀 내가 감격에 취해 감동에 취해서 그때 막 그런 멘트도 막 했었어. 뭐. 니네는 그냥 이렇게 늘 보는 초대 가수일 수도 있지만 내가 나는 진짜 이런 걸 존나 기다렸다고 뭐 이렇게 말하고 빡했어. 첫 번째 대학 축제다 개 같은 거. 나는 밑바닥에서 여기까지. 네가 음악을 꾸준히 잘해서 그래. 맞아. 음악을 너무 잘하니까 때가 된 거지. 너는 약간 한국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된 거야.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자할 때 어떤 유형의 그거를 예를 들 때 염따가 떠오르잖아. 나 심지어 최근에 무슨 아이돌 프로그램 나가서도 너 얘기를 존나 했어. 그러니까 염따가 좋은 예가 돼. 아, 또 왜?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. 맞다니까. 얘는 약간 이 음악, 힙합 떠나서 경제로 또 얘기할 수 있어. 맞아, 경제로도 할 수 있고. 니 뭐 최근에 경제 뭐 뉴스 하지 않았니? 뭐 인터뷰인가? 어, 진짜?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라는 표현으로 퉁쳐지기 존나 아까운 정도지만 그런 거에 떠오르는 게 씨발 2019년 얘밖에 없잖아. 어떤 진짜? 어떤 문화 뭐 카테고리를 넘어섰잖아. 지금 나는 지금 안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제는 모르겠어.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패기가 엄청난 패기가 생겼어. 맞아. 그 패기가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. 맞아, 맞아. 모든 일을 할 때. 염따가 하는 다음 거를 즐길 준비가 된 나 자신이 좋은 단계. 우리는 염따의 팬. 난 염따의 구독자. 나 염따 즐겨. 약간 이거 자체가 약간 기분이 나는 그 정도야. 아. 그래? 한잔 한잔? 한잔해. 그래. 맨 오브 더 이어와 함께. 이렇게라도 이렇게 술을 먹여야 되겠네. 없지 없지. 어디 있어? 없어. 진짜 없어. 염길만 걸어라. 염불하지 말고. 염병하지 말고. 염병 염병. 올라가 보자. 가 어디까지인지. 그 이번에 여행하면서 진짜로 많이 생각한 게 아 나도 저 형님들처럼 되고 싶은데 아 나중에 진짜 저래 될 수 있을까? 그럼 형님들도 형님 세대 분들이 정말 많았을 거 아니에요. 그 사람들이.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씩인 거잖아요. 그거 보면서 뭔가 진짜 자극도 많이 되고 나도 나중에 꼭 진짜 형님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습니다. 네. 네. 쉽진 않지.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. 이렇게 될 줄 몰랐지.